지금 최저임금이 적정하냐 아니냐 그걸 제일 잘 판단하는 것은 아마도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.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최저임금으로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결국 고용 못하고 가족들을 같이 일을 한다든지 또는 영업시간을 줄인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. 따라서 사실 이 최저임금을 설정을 할 때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도 실제 경제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매년 정치적인 논리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말고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가 최저임금이다라고 아예 법률로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계속 싸우고 논의할 일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기에 국력 소모할 일 없이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. 내가 되는 게 좋죠. 네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아니,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 좀 까먹을 까야 할 겁니다.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가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